제가 7월, 8월에 정말 잘쓴딱 10가지 뷰티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제품들은 아마 진작에 제전 영상들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심층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요거. 더 크레이브 뷰티의 비트 더 선입니다. 사실 이것도 첫 번째 통다 쓰고 벌써 두 번째 통을 새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 비트 더 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선크림 같지 않다는 거? 왜 우리들이 선크림을 가장 바르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 선크림 특유의 뭔가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얼굴에 올렸을 때 살짝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을 하나 씌워둔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싫은데 지금 손등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분감 충만한 젤 크림을 하나 더 바른다는 느낌이에요. 얘는 정말 부담없이 듬뿍듬뿍 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사실 오히려 얘는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 봄같이 조금 더 피부가 건조함을 느끼는 시기에 더잘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수분감도 많고 약간의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광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첫 번째, 건조한 계절에 사용할 때 아주 딱이고요. 두 번째는 건성분들이 특히 더 좋아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평소에 파운데이션에 쿠션을 좀 매트한 마무리나 벨벳 마무리감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랑 아마 궁합이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되게 수분감 있고 쫀쫀하게 얼굴에 달라붙기 때문에 매트한 제형을 발라도 그 속건조가 심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손에 쏙 들어가는 굉장히 휴대성도 좋은 선크림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따단! 이거는 슈레피의 폼 스무드 커버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거는 폼니가 이제 요번 여름에 출시를 해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이긴 해요. 사실 제가 요즘에 화장도 많이 안 하고, 해봤자 약간 쿠션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로 다니는데, 뭔가 무겁게 올라가는 게 싫어서? 근데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고, 뭔가 얼굴에 많이 올라가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몽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촉촉한 거나 아주 매트한 거, 그둘다 싫어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지만 마무리감은 살짝 벨벳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얘가 딱 그래요. 사실 저는 원체 약간 커버력 높고 한방 이렇게 팍다 가려버리는 파운데이션보다 두세 번씩 얇게 퍼발라서 레이어링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아무튼 얘가 약간의 그 윤광이 돌면서 하지만 또 번데거리진 않아요. 그리고 묻어남도 적은 편이고. 오늘도 저는 이 제품으로 이제 베이스를 했는데 가장 큰 장점이 아무래도 그 은은하게 고급진 피부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것도 애용하면서 아주아주 아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짜잔. 이거는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힌스의 뉴뎁스 아이섀도 팔레트 2호 오프 밸런스라는 전체적으로 쿨쿨 보라보라한 색감이 많이 돋보이는 그런 팔레트인데요. 오늘 메이크업도 얘로 했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보라보라한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워낙에 아이 메이크업은 노란기나 주황기 혹은 스모키 이쪽보다는 좀 이렇게 불룩불룩한 느낌이 많이 나는 아니면 말린 장미, 퍼플 이런 계열을 조금 즐겨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우선 색조합 자체가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중에 몇 개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독특한 힌스만의 그 무드가 잘 담겨 있어서 특히 이 보라색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엄해 보이지만 막상 눈에 올리면은 진짜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갈색은 유일하게 이 팔레트 안에 있는 크림 타입 섀도우거든요. 근데 얘도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눈에 딱 올렸을 때 약간의 붉은기가 섞여 있는 브라운이라서 진짜 고급진 너무 예쁜 색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흔한 데일리 팔레트보다는 조금 더 약간 감성 있고 특별한 그런 컬러 조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힌스는 정말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힌스는 너무나 칭찬하는 게 패키지가 그냥 일반적인 법이 없어요. 패키지 자체도 아주 독특한 문양을 띠고 있어서 색깔도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죠. 아무튼 이 힌스는 제가 구매를 한 다음에 이래저래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다음 제품은 짜잔. 이거는 샤넬의 하이라이터인데요. 리퀴드 타입이에요. 이거는 제가 저번 달에 매장을 가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그 샤넬의 유명한 하이라이터 스틱 타입을 사려고 이제 매장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스틱 타입을 이제 화장을 다한 채로 이제 광대나 코끝에 살짝 올려보려고 하는데, 화장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 밑에 베이스로 깔아놨던 게. 근데 이게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라보니까 우선 색감 자체가 너무나 데일리스러운 약간의 핑크빛 섞인 베이지 펄? 그 다음에 이거는 애초에 페이스 앤 바디 하이라이터라고 해서 제가 오늘도 여기 쇄골 쪽에 살짝 발랐거든요. 근데 스틱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에 바르기는 살짝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손에 짜가지고 대충 슥슥 발라도 되고, 화장이 절대 경계지지 않으면서 벗겨지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여름에 아주 잘 쓰고 있는 7, 8월템이고요. 다음은 요거.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블랙,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마룬 브라운, 뭐, 종류별로 다 있는데요. 얘네들은 정말 쓰고, 다시 또 쟁이고, 쓰고, 쟁이고 하는 템 중에 하나라서 사실 너무너무 이미 유명하지만 그래도 저는 최근에 더 손이 많이 가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원래도 평소에 완벽한 블랙보다는 조금 찐갈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제 눈에는 굵은 라이너가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이너를 구매할 때 무조건 얇은 아이로, 그리고 저는 끝에 약간 하회탈로 웃을 때 눈이 끝꼬리가 이렇게 쩍히거든요. 그래서 잘안 번지고, 뭐 누구나 원하는 거겠지만 잘안 번지고, 조금 얇고, 그다음에 심이 무르지 않아서 얇게 힘있게 뺄 때도 부러지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이 아이가 바로 그걸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 주변의 친구들이 나 아이라이너 하나만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제가 요즘에는 올리브영을 잘안 가지만, 만약 갔는데 얘가 세일을 한다 하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쟁이는 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스킨푸드의 버터리 치크케이크 1호 베리앤 크림. 이것도 제가 지금 볼에 바른 컬러인데요. 색상은 연한 포도색이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제품만 보면은 좀 흰기 많이 섞인? 약간 뽀용뽀용한 느낌처럼 애기 궁뎅이 같이 표현이 될것 같은데, 막상 얼굴에 바르면 조금 톤 다운돼 있어서 그런지 되게 분위기 있는 컬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진짜 미세한 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돌리면 이 블러셔 바른 데에도 약간의 광이 돌아요. 그쵸? 이런 블러셔들의 특징은 이제 좀더 피부가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느낌을 줘서 여름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오늘 같이 보라보라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냥 어떤 쿨톤과도 잘 맞는 컬러라서 요 색깔 하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따란! 립을 또 빼먹을 수 없죠.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레어카인드의 오버 스머지 립 틴트 휘그 섀도우랑 칠리 로즈, 이렇게 두 색상을 골라왔어요. 이번 컬렉션들은 이제 민스코 언니가 직접 같이 색을 조합을 했대요. 근데 하나같이 컬러가 다 너무 예쁜 거야. 근데 그중에서 저이두개 조합 진짜 써보고 너무 감탄해가지고 진짜 이 제품을 받은 이후로 매일 매일 바르고 있어요. 이 휘그 섀도우가 이제 쿨톤에게 잘 어울리는 좀톤 다운된 무화과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베이스로 저는 지금 올려놨고, 안쪽에 요거 칠리 로즈. 이거는 조금 더 채도가 있는 로즈 컬러인데, 요것도 약간 애매비비스러워서 모든 분들에게 잘 어울리실 법한 그런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오버스머지 라인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는 되게 빠르게 입술에 착 밀착이 되는데, 지속력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립 바른 지 거의 한 3시간? 4시간 됐거든요? 근데 수정 한 번도 안 하고, 특히나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뭐 입술에서 사라진 게 없어요. 지속력이 진짜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조금 매트하고 뽀송한 피니쉬의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레어카인드 시리즈 엄청 좋아하실 거고요. 특히 쿨톤 분들은 이 조합 한번 꼭꼭꼭꼭 써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클렌징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것도 요즘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임프롬의 피그 스크럽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스크럽 마스크 치고 굉장히 젠틀하고 많이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를 보면 이런 마스크팩인데요. 이 향이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 향을 맡으면 찰흙이 연상이 되거든요? 찰흙 냄새?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뭔가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1차 세안 마치고 좀 두둑하게 얼굴에 펴발라서 한 2, 3분 정도 있다가 롤링을 하면서 씻어냈거든요. 근데 입자가 조금 작은 편이라 롤링을 조금 여러 번 해준 다음에 물로 씻어내도 붉어짐 현상이 없고요. 막 따갑다거나 쓰라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민감한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제가 입 주변 약간 턱하고 한 여기 입술 주변? 인중 쪽 여기가 각질이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질이 한창 많이 올라왔을 때 이걸로 꾸준히 관리를 해주니까 각질이 금방 잠재워졌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각질을 팍 제거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난 정말 각 잡고 각질 관리를 자주 해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써보시면 아마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스크럽 젤이라서 요즘에는 이거 로베틴의 클렌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보다시피 엄청 엄청 묽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쓰고 가장 크게 느꼈던 두 가지 장점은 첫 번째는 쓰고 나서 당김 현상이 정말 적어요. 저는 워낙에도 좀 뽀득뽀득거리고 막 씻은 다음에 막 확 땡기고 나 정말 세수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는 세안제를 오히려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마일드하고 약간은 미끌거리고 막 거품이 팍팍 풍성하게 나지 않아도 그냥 내 피부가 편안한 그런 클렌저를 좋아하는데 얘가 바로 딱 그런 아이예요. 얘는 저 같은 건성이 아침에 사용하기에도 전혀 무리 없는 약산성 클렌저고 그리고 히알루론산 성분 때문에 세안 후에도 그 특유의 보습감?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처럼 조금 너무 강하고 세정력 막 끝내주는 그런 아이보다 더 마일드하고 피부가 편안한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로베틴 제품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향수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향수를 설명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딱 한 가지 향을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디올의 어딕트? 아무튼 이번 향수는 제가 또 요즘에 너무나 잘 쓰고 있는 바이레도의 Rose of Nomance Land라는 제가 원래 장미향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미의 특유의 냄새가 저에게는 조금 오래 맡으면 질린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익숙하고 너무 흔하게 알려져 있는 향이라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맡을 때 이름에 로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즈?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맡아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런 장미향이 아니라 되게 묵직하고 뭔가 코끝에 살짝 톡 쏘는 좀 시크한 장미향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 그래도 좀 찾아봤더니 중성적인 향이라서 남자분들도 많이 쓰시는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로즈 그 장미를 떠올리면 봄, 여름 약간 이런 계절이 떠오르는데 이 향을 맡으면요 약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한 11월? 10월? 그때가 떠오를 만큼 향 자체가 되게 막 부드럽고 막 플로럴한 상큼한 향이 아니라 조금 무게도 있으면서 약간 머스크 향도 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맡아보시면 이게 장미향이라고 하실 거예요. 뭔가 이 향수 이름처럼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장미처럼 야들야들한 그런 꽃향기보다는 이렇게 혼자 우뚝 서 있는 그 야생화 같은 느낌. 뭔 말도 안 되는 소릴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대충 여러분들 느끼셨죠?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게 조금은 진하게 느껴지는 향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시점에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몸통에 보통 뿌리는데 이거는 몸통에 안 뿌리고 손목에만 뿌린 다음에 귀 뒤에 살짝 만져주고 그냥 외출을 합니다. 그런 점은 구매를 하실 때나 시향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7, 8월에 정말 정말 잘 썼던 뷰티 아이템 10가지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